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님은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원는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넘치길 보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교회를
능력으로 주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도 아시고 개입하시며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위해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주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담비를 내려주시며 주의 품에 안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담하고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 위로하시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맬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제 풀어지는 역사, 주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뜨거운 만지심이 경험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붙잡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증인의 삶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여 주사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만들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그 음성,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배상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경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이전처럼 드리지는 못해도 점차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 위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시작해 환란을 겪는 가운데 반년이 지나고 벌써 8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끝 모를 탄욕과 영적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갈 때 예측할 수 없던 전염병이 우리 일상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활동하던 거짓 종교의 무리들의 실체가 드러났고 분주하기만 하던 바깥에서의 삶이 가정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들도 허울 속에 갇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자들이 세상의 지배로 눌림받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마음으로 묶임을 받아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거듭나는 자들이 되겠을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 땅의 청소년들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는 드림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행사가 코로나로 인하여 축소하여 진행합니다.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각 부서를 담당하신 목사님과 전사님 그리고 교사들과 섬기는 자들 위해 지혜와 사명감 있는 열정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단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으사 영력을 배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권능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도 서로 하나 되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며 봉사하는 사역자들 위해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환우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재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안모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몸무이는 동안 칼을 많이 가셨나 봐요. 네,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모든 시간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십일을 구하여 드리는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 우리의 바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로 또 지역사회를 위하여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구제헌금들 주님 그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병상에 계신 분들 또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늘 돌보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또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예배 후에 한층 계단 내려오셔서 2층에 그레이스 홀에서 목회자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7월 새가족 교육 수료하신 분들 명단이 있는데요. 4주의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저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오신 이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그래왔듯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이분들이 우리 한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아유치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3주 동안 주일에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 키트 오늘 받아가시는데 각 부서마다 아마 연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연락 받으신 대로 또 온라인 키트도 찾아가시고 또 함께 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경험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청소년부 청년부 2박 3일 수련회는 못하지만 우리 원데이 수련회로 함께합니다. 청소년부는 8월 15일 또 청년부는 8월 22일 토요일에 있는데요. 우리의 청소년부 청년부 자녀들 둔 부모님들 함께 이 자리에 여러분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네,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8월 숲과나무는 마가복음 함께 공부합니다. 신청해 주세요. 또 장학생 다음 주 마감하니까요 미리미리 신청하시고요. 또 안전한 교회 생활 읽어보시고 우리 온라인 주보 생각 보실 수 있는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 주보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우 소식 알려드릴게요. 저희 김용재 집사님, 권영정 집사님 가정 아버님 소천하셔서 지난 주간에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할까요? 예,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저희 주보 들어서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신예림 청년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볼게요. 구약성경 시편이고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요즘은 아마 영화관 가신 지 꽤 오래되셨을 거예요. 뭐 볼 수 있는 것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또 영화관 가기도 쉽지 않은 때라.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영화 한두 편씩은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예요. 이 포레스트 검프가 1995년에 아카데미 최우수 영화상을 받았는데 이 영화에 남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죠. 저 영화에는 벤치가 참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속 달리는 주인공. 그런데 저의 기억에는 첫 장면과 끝장면, 오프닝 장면에 나오는 깃털. 이 깃털이 움직이는 곳마다 계속 카메라가 따라가죠. 그 깃털을 쫓아가면 그 도시의 곳곳을 보여주고 그 깃털은 어디에 안착하느냐면 이 주인공인 포레스트의 발 위에 떨어집니다. 이 포레스트가 저 깃털을 집어서 자기의 가방에 있던 책 사이에 끼워놓죠. 그리고 그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여인에게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책 사이에 끼워놨던 그 깃털이 다시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 책의 엔딩 장면이에요. 이 영화의 배경이 1960년에서 70년 미국을 배경으로 살았던 IQ가 75, 또 몸이 조금 불편한 이 포레스트에게 있어서 인생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영화의 몇 가지의 그런 힌트들이 나오는데 이 포레스트 어머니가 이 포레스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뭐 럼도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뭐 딸기 맛도 나고 어떤 거는 초콜릿 안에 초콜릿도 들어있고 내가 이걸 골라서 한 입을 먹어봐야지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맛이 걸릴지 모르는 거 그게 인생이 아닐까. 또 저 깃털처럼 그저 바람에 떠도는 것이 인생은 아닐까. 뭐 영화는 계속해서 질문을 줄 거예요. 뭐 답은 여러분들이 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영화를 만들 때 특별히 그 영화의 첫 장면은 감독이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시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작의 그 장면을 통해서 영화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고 또 그 영화를 보는 관중들의 네, 선입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창세기 첫장, 1장 첫절, 1절에 아무거나 막 넣으셨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시작하잖아요. 그게 우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성경의 끝장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편 전체가 150편까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첫 장인 1장에 무엇을 그리고 싶으셨을까? 이 시편 1장을 알면 이제 이 시편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시편 1편 1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가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더 많이 받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갖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버리고 떠나는 거, 이게 복이다. 그럼 뭘 버리고 뭘 떠나야 될까요? 다시 1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악인의 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생긴 건 천사 같은데 하는 짓은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어요.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보세요. 아니면 아이들 두세만 모여보세요. 거기는 항상 울음이 터져요. 왜요?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그걸 서로 갖겠다고 싸우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오른손에 과자를 집고 있어도 왼손에 그 과자를 집고 위해서 다른 아이 걸 뺏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가 그렇게 순하고 그냥 거저 키우는 것 같아요. 첫째 키우는 것보다. 그런데 유난히 첫째가 어린이집에 갔다 온 다음부터는 둘째가 울어요. 왜 그런가 지켜봤더니 이제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큰애가 가서 작은애를 깔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자던 애가 갑자기 이 누나가 자기를 깔고 앉으니까 숨도 못 쉬겠죠. 그러니까 우는 거죠. 엄마가 오면 아닌 척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이런 거 보면 성선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인간이 날 때 착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세상에 물들지 않은 어릴 때도 죄를 짓는데 나이가 들어 장성하면 이 꾀가 더 잘하겠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과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삶을 버리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또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여기 보면 한번 잘 보세요.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죄인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제가 중학교 때 시험을 볼 때, 저희 중학교 때는 정말 사람 많았어요. 저희 72번까지 있었는데 뭐 맨 앞에부터 이렇게 뒤까지 줄을 쫙 맞춰서 시험을 보죠. 책상 좀 띄어서. 그럼 이렇게 번호대로 앉잖아요. 근데 제 번호가, 제 앞번호는 우리 반 1등이고요 제 뒷번호는 우리 반 운동부였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서로 이미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쪽지를 써서 저한테 주면 저는 그걸 뒤에 앉은 운동부 애한테 건네줘야 되는 운명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건네줬을까요? 안 건네줬을까요? 뒤에 유도부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죄인의 줄에 서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처음에는요 얼마나 떨리던지 내 시험을 못 보겠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쓰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걸리든지 말든지 그냥 받아서 대충 뒤로 던지면 뭐 떨어지면 지가 주워서 쓰겠죠. 나중에는요 이게 너무 덤덤해지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요. 자, 그런 자리를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예, 복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되지도 않는 사람이 오만한 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오만을 떨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오만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가 있어요.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으면 쇠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의 역사에 보면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 대제국, 로마 이런 나라들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나라죠. 진시황이 다스리던 나라, 중국을 다 통일한 통일제국, 누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인류의 역사에서 강대국들이 망하기 전에 나타난 전조국들이 있습니다. 그 전조국이 바로 오만이었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 나라가 오만해지면 어느 사이에 내부적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 예, 그 틈을 타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대국들이 그 나라들을 넘어뜨렸죠. 여러분 솔직히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면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여기에 말씀은 이거예요. 가진 사람이 있는 행세를 하면 그게 교만한 거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 안쓰러워 보이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 그 지식을 자랑하면 그게 오만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마땅히 그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내가 마땅히 그것을 자랑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포기하고 겸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마치 하늘에서부터 뚝뚝 떨어지는 내가 많이 더 주머니에 넣어야 될 것 같은 것이 복이 아니라, 오죽하면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매달아 놓겠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떠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번지도 지번도 안 주고 아니면 어느 도시도 알려주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작은 이렇게 동네에 사셨다면 또는 시골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저 이제 대학가로 서울로 올라가요 라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물어보지 않겠어요? 너 어디 가니? 그럼 그때 가서 아, 저 이번에 학교 가려고 어디로 가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한번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디 가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 저 강남으로 이사가요 이랬을까요? 저 이번에 판교에 분양받았어요 뭐 이랬을까요? 나도 몰라요. 그게 아브라함의 대답이에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를 했냐면 고향에서 우상의 신상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게 가업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업. 돈 잘 벌었어요. 그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팔면 이건 독점이었어요. 이거 그냥 물려받기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떠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궁금했겠죠. 아니 저걸 버리고 어디 가서 뭐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너 뭐 하러 가니? 그럼 아브라함이 아, 저 삼성에서 특채됐어요. 뭐 저 현대에서 LG에서 불러요. 이랬을까요? 너 뭐 하러 가니? 저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곳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의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 거라고요. 아브라함뿐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삭을 보니까 그가 우물을 파고 다른 애들이 와서 뺏어요. 그냥 주고 가요. 마땅히 내가 팠고 내 건데 그걸 포기하고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샘을 주세요. 야곱을 보니까요. 야곱이 그 아내 라헬을 얻으려고 이 장인 어른 집에서 14년 동안 일했던 그 시간들 내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예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약복강가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요셉 그 인생에서 왜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야 돼요? 그가 왜 팔려가야 돼요? 그가 왜 누명을 써야 돼요? 왜 감옥에 가야 돼요? 채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 삶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와 그 아버지의 가정을 살리죠. 성경은요 자기의 것을 버리는 내 권리인데 포기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버려질 때 그 자리를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예, 복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자, 2절을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의 또 하나의 정의가 나오죠. 그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시편 110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때,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위로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요, 그 다음에 105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제 내 인생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 내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 길을 비춰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로 사람의 말을 주야로 묵상하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걸 못 듣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뭐예요? 들었어요. 그러면 잊어야 할 거를 못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고 사는 거,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정말 어려운 케이스를 봐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언제냐면 첫째가 내 인생이 잘 나갈 때예요. 내 힘으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내가 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잘 나가실 때 하나님 안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예를 안 들어볼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듣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예요. 잠언 30장에 보면 그런 우리의 삶을 성경은 아주 꿰뚫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딱 필요한 양식 정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9절 볼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렵고, 또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어느 쪽도 축복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가난은 축복이 아니고 부한 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잠언 30장의 말씀을 보면 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축복이에요. 오늘 시편 1편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했어요. 이거는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밤낮으로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내가 저 바닥을 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아브라함으로 가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살에 이삭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전 상상도 안 돼요 사실. 여러분 그 인생에 있어서 그 길이 형통의 길일까요? 내리막길일까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대답드리고 싶어요. 지금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러 가는 그 길은요, 순종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전에도 아브라함에겐 순종의 경험이 있었어요. 언제요? 집 떠날 때. 언제요? 고향 떠날 때. 언제요? 그 아버지의 가업을 버릴 때. 아브라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는 위장된 축복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때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우리가 그 어려움과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고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20일간의 성경통독은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번에 160명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전체 인원으로 비면 예, 많은 인원은 절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다 읽어야 된다 또 하루에 보통 9장에서 10장을 읽는데 그게 부담이 되신다면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 120일을 똑같이 읽는데 이 100일을 신약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하루에 두세 장만 읽어도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발의 등불로 여러분의 발의 빛으로 삼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신약 한번 광고해 볼게요. 정말 같이 많이 해보세요. 신약 읽는 거? 네, 어렵지 않아요. 속도도 빨리 나갈 수 있고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찰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3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을 누구로 비유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해요. 자, 그 나무는 물이 흐르는 곳에 뿌리를 내렸기에 잎이 마르지 않는데요 형통하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했을까? 하늘의 왕 독수리, 바다의 상어, 이 땅에 사자, 얼마나 멋있는 거 많아요. 힘세고 먹이사슬의 제일 위에 있는. 그런데 그 동물들을 비유로 들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사자, 독수리, 상어, 나무 이거 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내가 만든 이 피조물 가운데 무엇으로 비유하는 것이 가장 어울릴까? 나무더라는 거예요. 왜요? 4절을 보면 약간의 힌트가 나와요. 4절 읽어볼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바람에 날려가듯 날아가는 인생. 성경은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아요. 뜨거운 여름 그 태양이 내리치면 사자는 그네 밑으로 숨어요. 폭풍우가 오면 독수리는 예 나무 아래로 숨어요. 여기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겨가 여러분 어디로 날아갈까요? 잘 날아가기라도 하면 좋은데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도 못해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죠. 세상에 바람이 부는 대로. 그게 악인이다.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비가 와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비가 그치고 폭염이 와도 움직이지 않아요. 추운 겨울이 와서 눈보라가 쳐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왜요?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의 인생에 폭우가 와도 하나님의 곁에 서 있는 사람.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보라가 몰아쳐도 하나님께 뿌리를 흘린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물가에 심긴 나무, 오늘 말씀해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죠. 이걸 우리 인생에 빗대 볼까요?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10대, 20대 이제 막 피어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결실이 있고 또 30대, 40대 이제 여름에 열매를 맺어가는 그때 40대, 50대 또 이제는 황혼이 지는 그때 70대 80대에도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축복이에요. 이 시편 1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으로 한글 배역으로 하면 이런 배열이 되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Blessed is the ma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 이게 복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시편 1편 1절하고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누리는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그 잎이 청정하며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변에 그 물을 향해서 뿌리를 뻗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잎이 청정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으니까. 주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것이다. 그 인생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더위가 찾아와요. 그때 누구 붙드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가뭄이 찾아와요. 누굴 붙드셔야 돼요? 네,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께만 붙어있으면 그 어떤 가뭄에도 결실을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가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러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세요. 말리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숫 양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죠. 여러분, 이삭 대신 하나님이 준비한 숫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산에 내려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뭘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찬송하며 내려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구의 역사를 자랑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한. 시편이 몇 편까지 있다고 그랬죠, 제가? 150편. 맨 마지막 150편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어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함께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시편 150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의 삶이 예배고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의 인생은 그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과 같이 그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150편의 마지막 결론처럼 호흡이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살아가여 주시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는 나의 인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버리고 비울 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인생이 형통할 때에도 그 인생이 풍파가 불고 비바람이 치고 뜨거운 태양이 내려질지에도 주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그때에도 비바람이 불어치는 그때에도 폭풍우가 불어칠 때에도 차가운 칼바람이 불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너무 얇아서 조금만 태양이 뜨겁게 될지도 말라버리고 조금만 물이 불어도 흘러나가 버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뿌리를 쉽게 내려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는 인생, 내 삶의 오늘 저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1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조금만 뜨거운 태양이 타올라도 타버리고 조금만 물이 불어도 흘러가 버리는 인생처럼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깊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받아 마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편 150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우리의 오늘의 저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다 주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고정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